야! 야! 그렇지만 공은 퉁글고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경기를 임할 것입니다. 인도네시아 사령탑이 신태용 감독은 러시아 월드컵에서 무기를 꺾는 사전의 기적을 완성했습니다. 인도네시아의 피파 랭킹이 참가국 중 뒤에서 두 번째이지만 신 감독은 또 한 번의 기적을 바라고 있습니다. 피파 랭킹은 그냥 단지 순위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런 기적은 뭐 조심스럽지만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스스로 믿고 있습니다. 야! 야! 지금은 인도네시아에서 있으면서 인도네시아 우리 축구팬이나 국민들이 너무나 응원을 많이 해주고 지지해주고 해서 사실은 훨씬 더 편하게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를 발전시킬 수 있게끔 노력하고 있고 잘 진행되고 있고 우리 인도네시아 축구팬이나 국민들한테 너무 감사하고 호주랑 16강에서 붙게 됐는데 매번 기적이 오면 저도 너무나 행복하겠지만 쉬운지는 않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지만 공은 둥글고 언제든지 포기하지 않는 정신으로 경기를 임할 것입니다. 저희 선수들한테 절대 포기는 있을 수 없다. 그래도 희생 끝날 때까지 최선을 다하는 그런 모습을 항상 보여줄 수 있게끔 노력하자고 항상 주문하고 있습니다. 8강에서 만날 가능성이 있거든요. 제한테는 상당한 동기부여가 되는 것은 분명하고요. 우리가 호주를 이길 수 있는 확률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 한 7-3 정도 우리가 부족하고 보이고 우리 한국이 사우디를 이길 수 있는 부분은 6-4로 한국이 앞서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서 8강에 올라올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은 둥글고 같이 8강에서 한번 멋진 경기 하는 게 제가 가장 좋은 생각을 갖고 있는 아이디어. 네. Sejarah baru dicetak pelatih sepak bola timnas Indonesia. Siapa lagi kalau bukan Shin Tae-yong? Oh!